2021년 첫 자연분봉으로 성공한 그리고 태어난 여왕벌입니다. 자연왕대로 태어났고요. 약 한 2주 전쯤에 태어나서 한 열흘 전부터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교미한 것이 한 일주일 안된 상태에서 교미를 한 거죠. 일주일 못되게 교미를 성공하고, 태어난 지 일주일 못돼서 교미를 성공하고 바로 산란을 들어갔네요. 네, 그런데 산란한 지 열흘 정도 된건 어떻게 알죠? 어제 봤을 때는 애벌레만 있었고 봉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오늘 봤더니 봉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네, 드디어 산란을 시작합니다. 산란. 양벌이 산란. 꼬리를 벌방에 놓고 산란을 시작합니다. 네. 제법 오랫동안 산란하네요. 한 5초는 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 하루에 2,000개, 3,000개 알을 과연 잘 낳을 수 있을까요? 네, 꼬리를 또 흔들어 주네요. 주변에 호위무사들, 일벌들이 데리고 다니는 걸까요? 일벌들이 보호를 해주는 걸까요? 네, 또 엉덩이를 실룩실룩,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네요. 네, 마치 유혹하듯이 엉덩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일벌만 엉덩이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여왕벌도 엉덩이 춤을 추네요. 네, 엉덩이 실룩실룩. 어디에다가 또 산란을 할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벌방에 또 꼬리를 집어넣다가 이번엔 금방 빼네요. 참 신기합니다. 네, 엉덩이춤 귀엽네요. 여왕벌의 엉덩이춤. 여왕님, 올해 산란도 잘하시고 좋은 꿀, 숙성꿀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왕님, 화이팅! 안승재 숙성꿀 화이팅! 또 엉덩이를 집어넣었습니다. 막 손이 떨립니다.
오, 또 엉덩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제법 한 10초, 5초 넘는 것 같은데요? 한 10초 정도. 10초 네, 정도 엉덩이를 집어 넣으시고요. 또 집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짐벌 없이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벌집 들고 촬영하다 보니까 화면이 많이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양벌 산란하는 모습 보고 촬영하게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다음번에는 작심하고 촬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한 8분여 동안에 산란을 어느 정도 하는지도 헤아려 주세요. 시청자님들이 과연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총몇번 정도 양벌이 산란을 하는지도 세워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이 여왕벌이 밤꿀 생산한 거 작은병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팔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도 떨리고. 30초만 더 해볼게요. 과연 30초 안에는 몇 번이나 산란을 할지. 지금은 한 군데서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네. 잠깐 휴식 중일까요? 네. 벌들이 옹기종기 모여져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떨려서 죄송합니다. 네. 소전증 생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랑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몇번 산란했는지도 잘 기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만 끝. 이상 배감 봉장에서 숙성 꿀지기 안승재였습니다. 숙성 꿀은 안승재, 안승재 숙성 꿀 화이팅! 이라고 여왕벌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